밝고 즐거운 영화 이야기 히히 호호 무비 톡. 자, 정말 설레임을 가득 안고 시작합니다. 무술쇼 봄특집.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죠? 예, 정말 반갑습니다. 소리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환영해요. 예, 다들 여기 무술쇼의 무비 콘서트 보러 오신 게 맞죠? 예, 왜냐면 여기가 케이팝에 또 아이돌들의 홀로그램을 보러 오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우리 그래서 한번 콘서트장에서 가수분들이 하던 거 언제 한번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뭐 하시게요? 무비스타 소셜클럽 홍은 윤성 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로딩이 제대로 된 관객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특집 부제가 무비 콘서트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콘서트장에 공연 보러 왔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느끼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다 함께 즐겨볼 아마 조금은 눈치채셨겠지만 음악이 살아있는 오늘의 영화 공개합니다. It's pretty strange that we keep running into each other. Maybe it means something. I doubt it. Yeah, I don't think so. La La Land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죠? 저희가 소개할 날을 올 것이 왔네요. 저는 오늘. 극장에서 4번 관람했거든요. 우와.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한번 진짜 4번 이상 보셨다. 없습니다. 없으시네. 진짜 네, 탑이다, 저는 탑. 이 영화 너무너무 기다리고 광팬 중에 한 명이라서 네, 드디어 소개할 날이 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오늘 주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라라랜드인데요. 오늘 1일, 제가 제 권한으로 1일 라이언 호슬링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리 윤성호 감독님께서 줄거리 설명을 멋지게 한번 해주실까요?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쓴 멘트가 아니라서 꿈을 꾸는 사람들의 도시, LA 그래서 LA, LA, 라라랜드에는 전통 재즈의 부활을 꿈꾸는 재즈 피아니스트 그 남자 세바스찬과 또 커피숍에서 일하며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오디션에 도전하는 그 여자 미아가 살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차들이 빽빽히 들어찬 도로 위에서 세바스찬의 까칠한 경적 소리와 함께 좀 조금은 신경질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되죠. Is his heart as you go? 이어 두 번째 만남에선 경적 소리 대신 세바스찬의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미아를 이끌지만 마침 또 사장에게 해고당한 직후인 세바스찬은 또 한 번 미아를 그냥 스쳐보낼 뿐입니다. 자, 그리고 파티 손님과 출장 밴드 연주자로 오블이라고 그러죠. 예, 다시 찾아온 세 번째 만남. 예, 결국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호감을 느끼고 자, 매혹적인 마법처럼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는데요. It's pretty strange that we keep running into each other. It is strange. 그렇게 서로의 빛나는 꿈을 무대를 응원하며 함께 완성해 나가려는 두 사람. 그러나 각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가까워질수록 현실 속의 두 사람은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데. Why do you care so much about being liked? You're an actress. What are you talking about? 과연 세바스찬과 미아는 꿈과 사랑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물론 지금 이 아름다운 봄날만큼이나 눈부신 마법 속으로 빠져들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바로 보기를 통해 라라랜드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라라랜드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무비 콘서트라는 컨셉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과 음악에 대한 감상평을 미리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하나씩 읽으면서 음악도 듣고 또 장면들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감상평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알록달록한 의상과 희망찬 가사들이 라라랜드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이 너무 예쁘면서도 왈칵해서 혼났답니다. 미아와 친구들이 함께 부르는 Someone in the Crowd죠. 이 노래는 어떤 분이 또 꿈을 소환하셨는지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게요. 제 어릴 적 꿈이 어디 얽매이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라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그 고민을 할 때쯤에 이 영화를 접하게 돼서. 자, 그래요. 우리 관객분을 이토록 행복하게 만들어준 라라랜드 속 미아와 친구들의 노래죠. 다 함께 들어볼게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You need some medication, the answer's always yes. A little chance encounter could be the one you've waited for. Just squeeze a bit more. Tonight we're on a mission, tonight's the casting call. This is the real audition. Oh God, help us all. You make the right impression, then everybody knows your name. You're in the fast lane. '라라랜드'는 네. 이제 세바스찬과 미아의 이야기를 이제 LA의 사계절 안에서 다채로운 화면 및 음악과 함께 또 지금 보시듯이 꾸며 나가는데 이게 먼저 다채로운 화면을 채우는 게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화려한 볼거리 의상들. 네. 그러니까 의상이라는 거가 이렇게 우리한테 시각적인 쾌감을 줄 수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 같고. 눈요기 이상의 역할을 했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지금 정서, 미래, 비전 다 함께 보여주는데. 여기에 또 50년대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사용하던 비율의 화면이죠. 시네마스코프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2.5:1. 이 수평으로서의 운동을 쫙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간다. 얘가 파노라마 같은 느낌이다. 그렇죠, 파노라마. 네. 한 계절을 보여줘,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줘요. 감독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딱 이 장면만 봐도 이 영화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이 다채로운 음악이 또 이제 큰 몫을 하잖아요. 이게 위플래시에 이어서 라라랜드까지 이 다미엔 감독과 작업을 함께한 음악 감독이 같은 분이에요. 저스틴 허이츠라는 네. 음악 감독님의 손끝에서 이 모든 노래들이 와. 탄생을 했다고 하고요. 이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 통화를 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저스틴 허이츠랑 통화할지도 모르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라라랜드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게 된 건 음악 자체가 워낙 좋기도 하지만 그 음악과 맞아떨어지는 영화의 진행 장면들, 대사들, 또 주인공들의 감정 스토리 이 모두 매끄러운 연결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사실 한 사람을 꼽자면 정말 그 감독, 연출력의 힘이겠죠. 그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는 이 영화의 감독 다미엔 차젤레. 그래서 그 다미엔 감독이 라라랜드를 통해서 자기가 딱 원하는 거는 꿈과 현실이 만나는 거. 공존하는 예, 그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고요. 네. 그 중에 가장 어떤 로망과 판타지 같은 건 결국은 뮤지컬. 뮤지컬만한 장르가 없죠. 맞아요. 인생이 음악이 되고 음악이 인생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선사할 수 있는 게 뮤지컬 영화인데 우리가 밟은 땅이 무대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감각적이고 뭐 진짜 뛰어난 안무를 추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뮤지컬. 카메라를 어떤 CG 같은 거가 나중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원샷, 원컷으로 그쵸. 끊지 않고 쭉 이어가서 사실은 영화를 보고 있지만 한편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이 한 씬이 끝나면 저는 그 극장에서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을 꾹 누르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박수 허용 관람가 이런 게 있어서 괜찮을 것 특별관. 같아요. 특별관. 앵콜 되나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방식으로 가장 지금의 세대까지 다 사로잡은 네. 영화 라라랜드를 완성한 거죠.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노래들, 다른 노래들까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감상평은 우리 라이언 호슬링 윤 감독님께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유, 민망하지만 참고. 예. 자, 그럼 두 번째 감상평 읽어보겠습니다. 라라랜드는 제 인생 최고의 음악 영화이자 최고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자, 둘이 나오는 모든 장면이 소중하지만 하나를 고르라면은 언덕의 탭댄스 장면. 그 제목이 러블리 나이트. 사랑스러운 밤. 자, 다 함께 들어보기 전에 일단 이 노래를 추천해 주신 분과 인사를 좀 나눠볼게요. 그럴까요? 자, 손 들어주시죠. 어디 계시죠? 네, 제가 일찍 결혼해서 저런 영화 속에 그런 로맨스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저런, 네. 결혼하신 상대는 로맨스의 상대가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웠 아쉽고 그런 영화였는데
다행히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아, 피아노. 피아노를 꼭 배우게 해갖고 아, 아들한테? 네, 네 아. 저는 못했지만 저는 못하고 못 받았지만 네. 하나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와 되게 의외의 네. 멘트네요. 이런 네. 말 기대하진 네. 않았는데 와. 네 그래서 좀 저에게는 저한테는 제가 그런 거 못 누렸으니까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아, 아들에게도 이런 영화를 보여줘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훗날에 해줬으면은 좋겠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 네. 뭐 한번 관객분을 설레게 한 라라랜드 속의 미와 세바스찬의 노래 장면 다 함께 들어볼까요? 자 화면 틀어주세요. Say there's nothing here. Well, let's make something clear. I think I'll be the one to make that call. What's your call? And though you look so cute in your polyester suit, it's wool. You're right. I'd never fall for you at all. And maybe this appeals to someone not in heels or to any girl who feels there's some chance for romance. 두 사람이 진짜 무한 반복으로 연습을 하고 특히 관객분이 추천해 주신 그 그리피스 공원 탭댄스 장면은 총 6분 정도 되는데 6분이라는 건 굉장한 롱테이크입니다. 그쵸. 한 번도 컷을 안 끊었어. 근데 이게 실제 배우들이 무한 리허설 끝에 네, 저는 연습을 뭐 몇 번이라고 셀 수 없을 정도로 했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 되게 한정된 시간이 하루에 주어지기 때문에 틀리면 내일 다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씨가 다 받쳐주지 않으면 내일이라고 이 색깔이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 붙일 수도 없고 그냥 한 번에 다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말 한 번에 됐다면 배우들의 경우에 제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정말 환호하고 눈물이 막 줄줄 흘렀을 것 같은 그런 장면, 컷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네요. 정말 이 두 배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을지 이번에는 남주 여주인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엠마 스톤의 솔로곡들을 차례로 들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라라랜드와 어울리는 세바스찬의 솔로곡이죠. City of Star 틀어주세요. 라이언 고슬링이 이 장면들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재즈 피아노를 연습을 했대요. 함께 출연한 가수죠. 이제 미국의 엄청난 스타인 존 레전드가 네. 이 피아노 실력 이렇게 일취월장한 거 보고 좀 시샘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했을까? 이 시리 오브 스타가 미국에서는 거의 금지곡처럼 됐대요. 약간 농담처럼 연인들한테 너무 많이 부르니까 이제 그만해라 정도로 임재범 노래처럼 약간 금지곡이 된 거네. 미국의 고해가 된 거야. 그래서 약간 그 네. 백인 남성이 이제 뭐 자기 여자친구한테 네, 고백하려고 시리 네. 하지마 어찌 우리나라에 어찌합니까가 된 거야 이제.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명곡이라는 네, 뭐 사랑을 얘기겠죠. 많이 받는 곡인 거죠. 이 미아와 세바스찬의 네. 테마까지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이 곡 혹시 네. 라이언 고슬링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분 계세요? 기다렸다 하는 듯이 손을 드신 분이 계시네요. 예.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그래요. 한번 우리 자기소개부터 들어보고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의 서울 양천구에서 온 남승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시티 오브 스타 혹시 좋아하세요? 예. 저도 이 라라랜드 보면서 예, 이제 세바스찬으로 나오시는 이분이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저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근데 제가 피아노를 어릴 때 어머니가 앞에 계신 분처럼 네. 어머니가 피아노를 그렇게 쳐라 했는데 제가 진짜 도망 다녔어요. 피아노 남자가 치는 게 아니다. 태권도만 하자. 그래서 피아노 대신에 입으로 반주를 살짝 넣고 한번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어떻게 태권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시티 오브 시리 오브 스타를 품새에 네. 맞춰가지고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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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of Star Eyes shining so just for me 따라라라 따라 City of Star 라라라라라라 여기서부터는 가사 잘 몰라서요 답답 따라라라 따라라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품새가 그려지는 건 왜일까요? 택견 같은 약간 택견 느낌의 시리오 스타 이크 에크 에크 약간 구성지역이니까 시리오 이크 에크 네네네 진짜 시리오 스타 괜찮네 네 라이언 고슬링의 솔로곡 세바스찬의 솔로곡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엠마 스톤의 솔로곡이죠 오디션 함께 볼게요. She captured a feeling Sky with no ceiling The sunset inside a frame She lived in her liquor And died with a flicker I'll always remember the flame Here's to the ones who dream Foolish as they may seem Here's to the hearts that ache Here's to the mess we make She 그러니까 저 캐스팅 관계자의 요구였잖아요. 너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제 라라랜드로 가게 되는 시작인 거죠. 이 장면이 일단 뭐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이 노래에 다 녹아든 것 같아서 그리고 엠마 스톤이 직접 이 노래를 현장에서 녹음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다가 보통은 이렇게 또 네. 후시 녹음 이렇게 믹싱룸에서 다시 이렇게 노래를 네. 완성시키는데 현장에서 직접 네, 노래한 거를 이 곡은 한 거군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연기할 때만큼 또 그 감정이 적절히 올라갈 수 있는 게 사실 녹음 스튜디오에서는 조금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찡하네요. 네. 저는 중간에 가사 중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목소리) 이 한 문장이 엔터테인먼트, 또 연극, 영화, 예술, 대중문화 이거에 하는 모두에 대한 너무나 고마운 메시지였다. 예, 네. 존재 이유를 너무나 짧은 한마디로 증명을 해주는 말 같아가지고 아마 거기에 절절히 공감하면서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두근거려가지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게 이제 존재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진짜 가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윤 감독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감동이 배가 되는데요. 예. 네 역시 라이언 호슬링이야. 그래서 저희 같은 MC들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봄특집 무비 콘서트 라라랜드 속 멋진 음악들 그리고 화면과 함께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이 노래는 아직도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분과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을 준비하고 있죠.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올레TV를 찾은 따끈따끈한 영화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오늘 무비 콘서트에도 정말 걸맞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의 스피디한 전개와 딱 맞아떨어지는 쫄깃한 OST가 돋보이는 작품 미스 슬로운입니다. 승률 100%를 자랑하는 로비스트 슬로운이 거대 권력을 상대로 벌이는 강렬하면서도 섹시한 전쟁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예,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사건을 바탕으로 한 패트리어트 데이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단숨에 무너뜨린 그 실제했던 테러범과 벌이는 시민들의 위대한 추격전을 그 이런 영화 전문 배우죠. 마크 월버그, 존 굿맨 등 연기파 배우들이 그려내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제 영화 라라랜드 속의 멋진 음악들을 계속 이어서 소개해 주실 전문가 한 분과 저희가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볼까요? 예, 라라랜드 속의 음악들을 그 분석한 영상으로 지금 되게 화제를 모으고 계시대요. 네. 이름부터 라라랜드와 참 잘 어울리는 달빛 뮤즈님. 이름이 예. 익숙한데? 저희 예전에도 한번 통화했었거든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걸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빛 뮤즈님이시죠?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은이에요. 예, 예, 윤성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이렇게 두 번째로 전화 통화하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 저번에 어떤 영화로 저희가 얘기 나눴었죠, 그때? 안녕하세요. 저희 컨택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아, 달빛 뮤즈예요. 네, 역시 아, 정말 음성이 그때 들어도 굉장히 독특하셨는데 다시 들어도 아, 그렇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컨택트에 이어서 이번 라라랜드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라라랜드 음악을 만들어 주신 분이 이제 저스틴 허이츠라는 음악 감독님인데 이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은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체 네. 어떤 분이길래 이토록 멋진 음악을 만들어낸 건지 그리고 또 라라랜드에는 네. 어떤 필모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처음에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그 라라랜드 하면 최고의 음악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스틴 허이츠는 연출을 맡은 다미에 사잘레와는 하버드대 동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데 원래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재즈마니아 다미엔 감독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작품에서 정통 재즈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내는 역량을 발휘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미안 차잘레 감독의 데뷔작이 2009년도 영화 가이 앤 메들린 오노 파크 펜치가 첫 작품인데요. 두 번째 작품 2014년 영화 위플래시, 2016년 영화 라라랜드가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번 라라랜드로 세계적 영화음악 감독으로 확고하게 그의 존재감을 알렸는데요. 세 작품 모두 정통 재즈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뮤지컬 영화인 가이 앤 메들린 오노 파크 벤치는 트럼펫, 리플래시는 드럼, 라라랜드는 피아노를 위주로 재즈라는 장르를 새롭게 해석했는데요. 실제로 각 영화의 음악들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각 악기들이 갖는 특성과 영화의 톤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위플래시의 드럼이 때리는 격정과 광기를 전달한다면 라라랜드의 피아노는 타고오르는 감성과 마법을 전달하는 느낌. 더 저스틴 허위치 감독이 라라랜드 속에 가장 애착을 보였던 노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미아의 솔로곡이 오디션이라고 있는데 그 곡이라고 합니다. The water was freezing. She spent a month sneezing. But said she would do it again. 저희가 방금 또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네, 오디션을 방금 들었죠. 네. 아, 이거를 아, 왜 이렇게 특별히 이걸 또 아낄까요? 다른 노래들도 좋은데. 그러게요. 저는 시티 오브 스타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스틴 허이츠 감독은 그 영화에서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이 엠마 스톤이 불렀던 오디션에 들어있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네. 이 곡들 말고
또 다른 곡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장면과 이 음악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하나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첫 번째로 꿈 같았던 장면과 음악이 있었는데요. 플래니테리엄이라는 곡이 흐르던 장면인데 그 라라랜드에는 LA 명소 60여 곳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인데요. 미아와 세바스찬이 공중에 떠다니고 별들도 보이고 LA의 랜드마크인 그리피스 천문대가 나와요. 네, 이게 1896년에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LA에 기부하면서 1935년에 오픈했던 오래된 명소입니다. LA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뷰를 가진 곳인데 특히 야경이 환상적인 곳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곡이 존 레전드의 콘서트 장면에 나오는데요. Start the Fire라는 노래입니다. I don't know. 어린 시절부터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던 존 레전드가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감독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노래는 물론 연기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성공해냈던 그런 도분이라서 직접 노래를 들어보시면 콘서트의 그런 실제적인 현장감까지 다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멋진 장면입니다. 네, 오늘 전화한 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달빛님 두 번에 걸쳐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달빛뮤즈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무스쇼도 화이팅! 예. 네, 네, 이상 전화 연결까지 저희 영화 라라랜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현재 라라랜드는 이제 올레TV는 물론 올레TV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제 만나보일 수 있고요. 둘 중 어느 곳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뭐 이렇게 뭔 상관인가 했는데 여기서 보다가 모르고 여기서도 구매하고 여기서도 구매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아, 집에서도 그렇구나. 하고 밖에서 보려면 아 핸드폰으로 다시 구매해야겠다. 근데 이게 사실 이어보기로 하면 한 번 결제로 그렇군요.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일부러 약간 보다가 끄고서는 약간 빰빰빰빰 하면서 출근하실 수도 있겠다. 진짜. 아 진짜. 다라다라다라 네. 크라우드 서머닝 크라우드 하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아무튼 그럴 때 이 이어보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정말 여러분들이 라라랜드의 그 라라처럼 랄라라 하고 춤을 추실 수도 있는 아주 희소식인데요. 이거는 약간 옛날에 이거 박중훈 선배님. 박중훈 오비라고인데.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 이런 오비라고. 게 생각나다니. 예. 어떡하지. 그래요. 죄송하고요. 자 아래 기간 동안 라라랜드를 감상하신 후에 응모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말 그 라라의 LA를 직접 가실 수 있는 여행권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아래 자막을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앞서서 오늘 밤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 선물이 잔뜩 준비되어 있다고 좀 상투적인 멘트예요.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선물을 좀 풀게요. 예. 네. 앞서 멋진 감상평을 써주신 두 분에게 그 라라랜드 OST 전곡은 물론 지니 뮤직에 있는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지니 뮤직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와 멋지다. 네. 네. 또한 아래 기간 동안에 아래 나오는 지금 기간 동안에 라라랜드 감상 후에 응모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지니 뮤직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세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무비 콘서트답게 라라랜드 외에 또 어떤 음악 영화들이 봄날처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설레게 만들어줬을지 저희가 사전에 몇 분에게 사연을 좀 받아봤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예, 일단 트롤 추천해 주신 분 어디 계시죠? 아 여기 앞에 아, 계십니다. 앞줄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에서 온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서울뿐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약간 전국구 느낌이 안 나는데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네, 전국구 혹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저는 트롤의 Can't Stop the Feeling이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And if you want it inside your soul, just open up your heart, let music take control.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트롤은 좀 통통 튀는 귀여운 뮤지컬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그다음에 안나 켄드릭이 목소리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맡았거든요. 그 배우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되게 귀엽고 통통 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신나는 흥의 정점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같은 날에 여행 갈 때도 좀 듣기 좋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라이언 킹을 추천해 주신 계세요. 하쿠타 마타나였던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예, 그 노래를 추천을 했어요. 하쿠나 마타타. What a wonderful phrase. 하쿠나 마타타. Ain't no peasant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제 질문을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질문을요? 네. 네. 그 라이언 킹이 몇 년도에 나왔나요? 93년 아니면 4년이에요. 아, 그렇게 일찍이요? 네, 그때 네, 맞아요. 네. 94년도에 나왔고요. 아, 그리고...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아, 그리고 네. 심바가 힘든 일을 겪었었잖아요. 네.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아버지를 잃었죠. 네, 삼촌한테. 예. 햄리잖아, 햄리. 네. 네. 예. 제가 94년도에 고1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그의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고요. 제가 그 앞에 있었고 제 앞에 돌아가셨는데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큰 일을 겪으면은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좀 한 달 정도 지나서 집에서 혼자 비디오를 빌려서 봤는데 그게 라이언 킹이었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울었죠. 드디어 한 달 만에. 그래서 제 기억이 굉장히 남는 영화이고요. 그 하쿠나 마타타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뭐 쿨하게 흘려보내고 웃으며 살자 이런 내용이 주제인데 제가 힘든 일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인생관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노래입니다. 아, 네. 아, 다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또 이렇게 값진 경험담을 들려주시면서 예. 처음에 질문했던 저희를 무색하게 예. 저희는 장난인 줄 알고 그러게요. 이렇게 받았는데 아, 네. 예. 이런 경험의 진짜, 공유 너무 소중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영화라는 게 참 라이언 킹이 누구한테는 좀 이 그 계절에 재밌게 봤던 디즈니 영화일 뿐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한테 이제 기억에 남는 참 뭐 그 엘튼 존의 노래로 기억될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의 또 아팠던 삶의 어느 순간들하고 또 그게 뭐 순간으로 끝나지 않을 그 상처랑 이 영화를 또 그걸 디딤돌 삼으셔가지고 진짜 극복해내시고 저희한테 그 얘기를 지금 담담하게 풀어내신다는 게 네. 너무 그 계신 분한테도 관객분한테도 감사드리지만은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약간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도 있네요. 네. 진짜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멋진 이야기들과 함께한 추천 영화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재 추천해 주신 영화는 올레티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에 귀 기울이시면서 멋진 감상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무비 콘서트답게 엄청난 무대를 선사할 꿈나무 배우와 멋진 음악이 함께하는 영화를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자, 이곳까지 놀러와준 상큼발랄 꿈나무 꿈녀 만나보세요. 자, 바로 만나보시죠. 아, 올레TV.